여러분, 잘 지냈나요? 일회용품으로 미술 활동 잘 해보고 있죠? 오늘은 또 다른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부릉부릉 자동차와 사자를 표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사자, 그리고 멋진 자동차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배워 볼까요? 자동차와 사자를 표현할 건데요. 먼저 자동차를 만들어 볼게요. 일회용 접시를 준비하고 이거를 반으로 우려 볼 거예요. 이게 자동차 몸이고, 여기에 바퀴를 우려서 붙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칠하고 싶은 색으로 칠해주세요. 창문도 우려서 붙일 건데요. 붙일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칠해줄게요. 그다음 바퀴와 창문을 그려줄게요.
바퀴 모양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냉면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손으로 잘 찢어져요. 자동차 바퀴는 윗부분에 이렇게 붙여야 붙겠죠? 네, 이렇게 자동차는 완성되었어요. 부릉부릉. 그 다음 또 일회용 접시를 꺼내서 이번엔 호랑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갈기 부분을 표현할 건데요. 이런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우려보세요.
그려봤으면 호랑이 얼굴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갈기를 칠해주세요. 눈을 오려서 이렇게 미리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떼어 주었어요. 이거를 바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겠죠? 다음 코, 입, 수염을 그려보세요. 네, 이렇게 일회용 접시가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사자로 변신했어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일회용 접시가 이렇게 자동차와 사자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더 멋진 모양과 더 멋진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선생님이 한 대로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은 더 멋지게 표현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일회용 접시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